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결국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까 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뭐 여러분 보신 사진인데, 이 동글동글한 이 조그만 T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뭐 옛날에 저런 T세포란 게 우리들 속에 있는 줄도 몰랐고, 또 매일매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니까 T세포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암세포를 죽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야. 그럼 우리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 T세포를 만들고 그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고 그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해서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의 뜻, 사랑이라는 뜻의 유전자는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뭐 하나님이란 존재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명적인 차원에서 유전자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그 생명 에너지가 이 T세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내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지만은 그 뜻의 출처는 어디예요? 영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냐 악령이냐가 이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악령이라는 이제 개념을 드디어 좀 바로 알게 됐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이 성령과 악령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여러분이 무슨 영만 선택하면 됩니까? 성령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옛날부터 그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어. 그런데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 즉 그 말은 성령만 선택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자, 그러면 성령 할 때 영자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비우자입니다. 비우자에 뭐가 세 개요? 입구가 세 개고, 그 다음에 이게 공자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있어. 이거를 영, 그래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신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산, 실, 령. 산에 사는, 신이며 영이다. 산, 실, 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게 같은 뜻입니다. 결국 성령은 신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을 이렇게 보면, 영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참 이게 성경적인 글자입니다. 영인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성령을 물로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가 성령이 뭐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그렇게 가신다. 그래서 이 비우자는 이게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자 이게 세 개는 하나님이 삼위 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자는 일한다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비처럼 내려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어떻게 공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빼버리면 무슨 자가 돼요, 이게? 이게 무슨 자예요? 네, 무속할 때 부처입니다. 무속. 그러니까 무속은 잡신들, 악령이야.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무속의 영. 자, 그래서 이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데 이 정신이란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하고 또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의식이 없는 사람, 기절해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까? 정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의식이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그 정신이라는 단어는 의식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분명히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아니, 그런 의식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그런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저 자식은 뭐예요? 정신없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은 그냥 의식만 있다고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라도 어떤 의식? 올바른 의식. 사람다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사람답지도 않아? 사기나 치고 댕기고 맨날 사람들 속여먹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 없는 놈이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도 성령만 선택하고 성령만 내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그래서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서 결국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는 암이라는 호랑이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가 막힌다. 이 기, 생기, 이 기라는 단어도 참 많이 쓰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 뭐 한 30몇 년을 살았지만, 미국 영어에는 이 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뭐, 분위기. 분위기란 건 뭐예요? 이 한정된 이 공간 안에 차있는 그 기. 그게 정말 긍정적인 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일 수도 있고, 진리의 영, 그 진선미의 힘일 수도 있고, 그 반대 악한 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참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뇌파도 알파파. 전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전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데 가면 분위기가 너무 너무 뭐예요? 안 좋아. 그거는 죽음의 분위기야. 그래서 뭐 웃음이 전혀 없고. 예, 빛이 전혀 없고 생기가 완전히 없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으면 참 이 유전자가 자꾸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웃는 분위기, 예, 노래 부르는 분위기, 예, 하이파이브, 화이팅 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업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린 정신 반대는 무슨 신이라 그래요? 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잡신이, 내가 잡신을 선택하면 나는 잡념에 사로잡혀. 잡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은 내가 잡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잡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할 때는 사로잡혔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좀 밝은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아주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버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는 내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안 무서워하려고 그래도 자꾸 너무너무 무서워.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잡신, 악령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그것을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는 영이 바로 무슨 영?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해방될 수 없어. 그것은 누가 와서 해방시켜 줘야 돼? 성령이 와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야. 기도라고 그러면 바로 종교!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 지배를, 내가 무슨 절에 댕기건 교회 댕기건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댕기건 간에, 또는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상관 뭐요? 없이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적 힘이 결국은 내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에너지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직결되어 있다는 거.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자가면역성 질병을 보면 자가면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가면역. 자,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 세포가 바로 저 T 세포예요. 저 T 세포는 무슨 간염 바이러스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무슨 곰팡이나 암세포나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생기면 그거를 파괴해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세포가 저 T세포예요. 그 T세포 안에 입력된 그 DNA 유전자 글자로 기록이 된 뜻이 있어.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서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를 죽여서 암으로부터 치유받게 하는 뜻. 그거는 내 뜻이 아니잖아. 난 암이란 거 알지도 못했어. 그렇죠? 이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뜻의 표현이다. 그래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창조주가 뭐 생겼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죽어야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 이 말이야. 내 몸에 혹시 암세포가 생겨서 내가 암 환자가 됐을지라도 그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다시 완전히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정상적인 T세포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보호하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이 면역세포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제, 이 뜻이 바뀌어가지고, 뜻이 바뀌면 이 잡신의 뜻이 들어갈 수가 있어. 악령의 뜻이 들어갈 수가 있어. 악령이 와서 내 팔을 나쁜 파동으로 나쁜 결로 변질시키고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키면 그 나쁜 생체 전자파가 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나쁘게 변질시켜. 그러면 내 정상적이던 T세포가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나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T세포인데 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제일 흔히 공격하는 부위가 관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의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우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옛날에는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이 관절염이 이게 왜 생기냐, 이게. 그래서 이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퉁퉁 부어가지고 벌겋게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쩔뚝거리고, 이런데, 그 관절 이제 퉁퉁 부었으니까, 주사로 찔러가지고 물을 빼낼 수 있어요. 물 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 봐도 병균이란 건 없어. 없고, 그 안에 이 T세포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 T세포가 뭐 하는 세포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저 이 T세포들이 뭐 하러 와 있냐 이것도 몰랐고,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라는 것도 우리가 몰랐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그 T세포가 그 관절에 많이 와 있는 이유를 보니까, 아,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관절 조직을 어떻게 공격하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절염이야. 근데 그 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병균,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내 T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변질이 돼서. 변질이 됐다는 것은 뭐가 변했다는 것을 뜻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각종 병명으로 다 다른, 수십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침샘을 공격하면 침샘에서 침을 잘 생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 안이 말라. 그것을 뭐라 불러? 구강 건조증이라고 불러. 눈물샘을 공격하면 안구 건조증. 예. 뭐 무수한 병이야. 이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하는 목은 세포를 T세포가 공격하면 탈모증이야. 예. 뭐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 지난번에 우리 상환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들 그 신부전증 이렇게 막 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이렇게 붓고, 그게 자가면역성으로 T세포가 변질돼서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콩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골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신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예. 아주 막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가면역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고, 눈을 공격하면 망막박리증이니 녹내장이니 뭐 이런 수많은 병들, 옛날에는 도대체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뭐가 변질이 돼서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이런 수많은 자가면역병이 생긴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현대의학이 왜 T세포의 정상적이던 T세포가
왜 무슨 이유로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적 T세포로 변질이 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T세포가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 뜻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다 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여러분이 자가 면역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를 가면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만 하겠습니까? 예, 네. 약을 줘. 무슨 약을 줄까? 예, 네. T세포 죽이는 약을 준단 말이야. 이 T세포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럽니다. 왜? 왜 T세포 죽이는 약을 줘요?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니까 이 T세포를 죽이면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자가 면역병이 다 나버리는 거죠? 그예요? 천만에. 왜? 원인은 내 뜻은 변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죽여놔도 T세포는 맨날 새롭게 우리의 골수 속에서 다시 생깁니다. 그럼 생기는 쪽쪽 그 유전자는 나의 잘못된 뜻에 의하여 변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면역억제제 치료해야지. 네. 이 면역억제제라는 약들은 참 부작용이 아주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에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선택하고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뉴스타트를 하면 그 잘못된 뜻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으면 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될까요? 어떤 뜻? 어떤 뜻?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은 내가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병인데 내 T세포가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 중에 이 T세포가 유독 우리의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그래서 많은 면역학자들이 말하기를 T세포는 마치
혈관 속으로 댕기는, 혈관 속에 떠돌아댕기는, 헤엄치고 댕기는 뇌세포의 사촌 같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품는 뜻에 T세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T세포가.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심리학을 그냥 psychology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psychology. 면역학을 immunology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이게 둘이 합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psychology, 그냥 심리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면역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예. 네. 정신 면역학. 혹은 면역 정신학 이렇게 불러요. Psychoimmunology 혹은 immunopsychology. 그래서 이 면역학의 중추는 바로 T 세포니까. 이 T 세포는 우리 정신과 아주 우리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 면역학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도 부릅니다. 생리 심리학. 옛날에는 마음 심리는 심리대로 따로 논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우리 몸하고 다 마음이란 것은 같이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심리상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뜻을 품으면 T세포가, 아,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우리 T세포들이 좀 어떻게 협조해 드려야 되겠다. 어떤 뜻을 품었을 때 그렇게 될까요? T세포들이 아, 이 주인님이 자꾸 뭐예요? 죽으려고 한다. 그 뭐 간단한 거죠, 뭐. 자꾸 주인님이 요즘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막 이렇게 살펴 죽고 싶어.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 희망도 없고. 도대체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유, 짜증만 나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어. 그래서 그 죽고 싶다는 뜻을 아주 강력하게 품으면, T세포들이 뜻을 강력하게 품으면, 그런 부정적인 뜻은 어느 영이 주는 거예요? 그 악령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악령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뜻을 자꾸 받아들여서, 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뇌파가 나쁜 뇌파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생체 전자파도 나쁜 파가 되고 그게 T세포의 유전자에 그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가. 그러면 T세포가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T세포의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돼버려. 근데 이제 그게 콩팥을 공격할 것이냐, 신경을 공격할 것이냐, 눈을 공격할 것이냐, 간을 공격할 것이냐, 갑상선을 공격할 것이냐, 관절염을 공격할 것이냐,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 하여튼 그 사람마다 그 T세포가 공격하는 그 조직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자가 그런 자꾸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냐면 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 중에도 어떤 여자가 잘 걸리냐고 하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팍 나타내지 않고 항상 뭐예요? 많이 누르는, 많이 참고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너무 많이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자꾸 죽고 싶지,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면 힘들어,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면 네, T 세포가 변질돼요. 진짜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도 왈가닥들은 안 걸려요. 하고 싶은 말 뭐예요? 그냥 남편한테 드립다 퍼버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리고 이제 참자, 꼭 누르자, 억제하자.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의 아주 평판이 좋아요. 착하다. 참 불평도 안 하고, 참 착하다. 그 이 착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예, 네, 착한다는 게. 그래서 이 착하다고 칭찬받는 여자들이 가만 보면 속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소유,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자가 면역병에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성적이며 그렇게 뭐 착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아주 외향적이고 그렇게 꼭 누르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는데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 여성들이 있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막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 일을 맡기면 어떻게? 잘해. 잘 처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성들은, 뭐 취직을 해도, 온 회사에서, 야, 그 미스킴 어디, 어느 부서에 왔다. 일 잘해. 그러면 이제 이런 여성들은 일 잘하는 걸로 뭐예요? 폼잡아. 미스킴이 최고다. 이러면 막, 그래서, 미스킴, 오늘 저녁에 이거 좀, 타이프 좀, 쳐주면 좋겠다. 네? 칭찬 중독,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 이제는 막, 밤잠을 안 자고라도 어떻게, 칭찬을 들으려고, 막, 열심히,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 안에서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 칭찬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안에서 T세포는 무슨 뜻으로 오해를 할까? 아하, 이 사람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일하는구나.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죽고 싶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여성도 자가 면역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은 이제 알고 뭐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제가 재밌는 환자, 제가 옛날에 겪었던 재밌는 환자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어떤 성당에 댕기는 참 신앙이 참 좋고 그 성당 안에서도 막 이제 제일 착하고 착실하고 그런 처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안젤라였어. 안젤라.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같이 착하고. 근데 이제 그 같은 성당에 아주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집에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그런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시집을 못 가고 있고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왜 그러냐면 둘이가 좋아하는 사이야. 둘이가 좋아하는 사이인데 왜 남자는 장가를 못 가고 있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악명이 높아. 그래서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저 집에 딸을 줬다가는 우리 딸 죽는다. 그래서 그건 막 온 성당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안젤라 엄마도 그 집에 시집 가는 거를 반대해. 자, 이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다른 신랑감이 많아도 오직 그 총각만 좋아하니까 시집을 못 가고 있고, 총각은 엄마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고. 그러다가 자꾸 늦어지는 거야.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가 이제 안젤라가 비장한 각오를 한 거야. 나는 그 집에 시집 간다. 그래서 어떤 각오를 했냐면은 나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죽어. 그래도 갈 거야. 내가 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잘 해드리면 시어머니 마음도 변하겠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안젤라 엄마가 이제 허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탁 올렸어요. 네. 올리고 이제 그 패백 하는데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안젤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아, 세상에. 안젤라가 안젤라 엄마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갔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끄떡끄떡하네. 네. 하여튼 여자들은 그 이해하는 거. 우리 남자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여자들은 여기 가능한 줄 알아요. 왜? 자기들이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할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그걸로 갔을까? 예,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딸이 그 집에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소연을 했겠어? 예? 이모한테 했겠죠. 또 이모는 이모 친구한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뭐라 그러면서 했게? 너만 알아. 여자들이 너만 알아란 건 그 전부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예.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야. 예. 너만 알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이 퍼뜨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 시어머니 귀에 거치도록 안젤라 하늘이 왕창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니캉 내캉 한번 붙어보자. 이거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요? 될 일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젤라는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무조건 잘해주면 시어머니가 변할 수도 있겠지. 예. 그렇게 하고 무조건 진짜 잘해드리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웃기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3개월 하다가 안젤라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그래서 안젤라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시 먹었어.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변화시키기는 걸렸다.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잘해준 만큼 안 잘해주고 이제 적당히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적당히 하니까 시어머니가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고함을 치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나한테 잘해주다가 요즘 와서는 말이야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반줄 안 닌고 다 탁 해서 내놓다가 요즘 와서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열받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예? 탁 중풍이 왔는데 만신불수가 되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젤라는 착해. 안젤라는, 자기가 계속 잘해 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너무 잘해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뭐 적당히 해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 안 해준 바람에 이제,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중풍이 왔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한 거요. 하고, 앞으로는 더 잘해드리려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잘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버렸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는. 목욕도 시켜야 돼. 똥오줌도 받아내야 돼. 밥도 떠먹여줘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죠. 왜? 하나님한테 뭐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밤에 잠도 잠 못 자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침 식사를 떠먹여준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니년 때문에 내가 이 중풍이 걸렸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말은 잘 못하지만은, 이 며느리가 안젤라가 이제 시어머니 방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침밥을 먹이는데 이제 입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 자꾸 한쪽으로 흐르잖아.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이제 흐르니까 좀 닦아드리려고 그리고 안젤라가 이렇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안젤라 손을 꽉 물어버린 거야. 너무너무 아픈데 막 응급결에 안젤라가 어떻게 했냐, 시어머니 빰딱으로 딱 때려버렸어.
아니 와 그렇게 좋아하냐? 아무 잘했네 강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그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난 거야. 세상 시어머니 뺨따고 올 때. 근데 시어머니 말을 못 하니까 누구한테 고자질도 못 해. 비밀은 보장되지만 그러나 누구는 알아.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니까 안젤라가 하나님 앞에서 막 면목이 없는 거야. 자, 시어머니를 자 안젤라 생각에는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한 장본인이고 자기가 이제는 뭐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다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다가 뺨따구까지 때려버렸으니까 이제는 안젤라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년이 어? 착한 척하지 속으로는 뭐요? 너무너무 시어머니 미웠을 거 아니요. 그래서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를 뭐요? 않을 거라고 무선적으로 생각했다?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벌 줄 거 같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벌 받아 마땅해. 왜?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해가지고 그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또 뺨따구까지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나를 가만 놔둘 수가 뭐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혼을 낼 거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안젤라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아. 꼭 벌을 주실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벌은 빨리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키가 커가지고, 키가 제일 크니까, 그때 이제 뭐,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일렬로 착 세워놓고 뭐예요? 손바닥 내라. 그래서 탁 맞았어, 손바닥. 근데, 꼬맹이들은 벌써 맞고, 놀아. 근데 나는 저 맨 끝에 서가지고, 맞을 때마다 나는 60대 맞는 거랑 다름이 없어.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좀 빨리 맞아버리면 응? 좋을 텐데. 그래서 벌 받는다면 이왕이면 뭐예요? 빨리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젤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빨리 뭐.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줄진 모르지만은 빨리 벌을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무슨 벌을 주실까? 주시려면 벌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을 거야. 벌 받아 마땅해. 빨리 받고 싶다. 이런 뜻이 자꾸 이 뇌파를 통해서 생체 전자파로 신호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T세포들은 벌 받고 싶다는 거. 벌 받고 싶어 하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심하게 이렇게 그래서 막 관절이 막 아프니까 그 잘 됐지 이제. 왜? 시어머니 병 간호도 뭐예요? 안 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시어머니 병 간호 안 하는 방향으로 벌을 받았으니까 좋지.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간병사를 구해가지고 놓고 안젤라는 이제 병원에 댕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학병원 뭐 이런 댕겨다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야. 그때는 한국 병원이 안 되면 다 뭐예요? 미국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떠가지고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에 온 거야. 미국에서 이제 제일 비싸고 유명한 그 집에 이제 돈은 많으니까 다 당겨도 약 부작용만 있지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휴가도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럴 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뉴스타트를 하는 이상구 박사가 있다. 글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 보리가 관절염이 아주 심해. 그래서 뭐 자가 면역병이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관절염에 걸렸다는 걸 전 알죠. 그래서 남편 보고 물어봤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이유가 있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다 알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심한데 구박을 너무너무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그건 뭐 딱 맞는 말이야. 그 시어머니가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장가도 못 갈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휴가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젤라하고 이제 앉아서 개인 면담을 이제 하는데 그 제가 좀 위로 겸 또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말을 붙였어요. 그 시집살이를 하신다며요. 그랬더니 네, 시집살이 하고 있대.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하신다며요. 그랬더니 안젤라가 정색을 딱 하더니 아니 박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니? 와 제가 그냥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시어머니 욕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줄까봐 그거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 얘기 다 해주더라. 시어머니 때문에 아마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랬더니 박사님 아니에요. 그 일도 참 이상하네.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좀 통해야 뭐요. 내가 또 위로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아니라는 거야. 야, 이게 참 막막하대요. 이렇게 소통이 돼야죠. 여러분도 이제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대화는 안 하지만은 그 뜻은 다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다 그래야만 유전자의 힘을 받고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거 참 막막해요. 제가 이래가지고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게 주치의하고 뜻도 안 통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막해. 이제는 내 말을 확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딱 성경절이 하나가 딱 떠올라. 성경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뛰어넘어가지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김정은이 같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라. 이 성경절이 탁 생각이 나서 안젤라한테 성경책을 탁 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젤라 다 보더니 어머 어머 그래. 왜 어머 놀래 왜 놀래? 안젤라는 지금 자기를 굉장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 의외야. 자기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그 조건적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성경 안 보고 제 얼굴 안 보고 그러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어.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자, 일단은 통했어.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돼. 일단은 마음의 문이 뭐예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뭐예요? 다르구나. 나는 악한 자에게는 벌 주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그러니 감동을 받아. 그래서 저를 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자 하나님 한 방 더. 또 다음 성경절이 생각이 나요. 자, 그걸 제가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26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열두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열두 명이니까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았겠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려면은 열두 제자라고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제자들과 그래도 돼. 그렇죠? 그런데 열두 제자라고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맘때쯤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라는 제자는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고 12명 모두와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배반하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안 불러. 또 와도 뭐예요? 야, 너는 꺼져. 그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부르고 그래서 왔어. 그것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불쌍한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이 큰일이야.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원수야.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야. 그런 가룟 유다를 지금 끝까지 마음을 돌려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자야.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같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운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최후의 만찬에 오라 그래서,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식사하는 그 기회를 통하여 어쨌든 가룟 유다를 다시 뭐예요? 마음을 돌리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게 무슨 신호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네? 내가 다 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26장 21절을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해요. 이상구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게? 가룟 유다 쪽을 탁 째려봅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아. 빨리 자수해. 예수님은 여기에 무슨 말을 한마디 더 넣었습니까? 이상구는 안 한 말. 진실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라고 지적도 하잖아. 그저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 부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 마음을 돌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 악령의 지배를 거부해. 그런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아, 주여, 내니까, 접니까, 접니까. 어떻게? 각각, 한 사람씩, 주여, 접니까. 그럼 예수님은,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다음 제자가, 접니까? 아니요. 그래서 11명이 다 물어봤는데 11명 제자에게 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12번째 누가 남았어?
가룟 유다 남았잖아요. 그 이제 가룟 유다 차례예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유다, 네가 나를 배반하고 있지? 다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물어봐도 다 아니라 가룟 유다가 물어봤습니다. 접니까? 알아봐.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게? 새끼. 네? 철면피 같은 놈이라. 요즘 철면피 잘 알죠, 여러분. 네. 근데 가룟 유다 접니까? 그랬더니 자, 선생님이요. 납니까? 가룟 유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룟 유다를 쫓아내질 않아. 그래서 같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이것이 내 몸이다. 먹어라.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그러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라?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내가 이때까지 약속했잖냐? 내가 반드시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뭐요? 너희 죄가 용서되고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래서 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피를 흘릴 텐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뭐요? 이 포도주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다 그랬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그러니까 누구까지는 포함한 거예요? 다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까지는 포함했어.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에서는 다 안 그럽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다 짜는 빼. 왜? 다 짜 넣으면 가룟 유다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 다 짜 빼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라. 가룟 유다야 너는 빠져라. 그건 이상구식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빠져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다 마셔. 와, 가룟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래서요?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내 피를 흘려서 너 가룟 유다 너까지도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맛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안젤라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박사님 가룟 유다도 마시라고 그랬습니까? 글쎄요. 다 마시라고. 그러더니 막 우는 거야. 우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그 안젤라는 이 관절염 앓다가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자기를 뭐요? 죽일 거라고 생각. 와, 그러면 저도 마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뭐라 그럴게. 안젤라 씨가 가론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면 더 나쁜 사람이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맞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 시큰 다 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술술 부는 거야. 이때까지는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한 거죠. 쟤한테 그 자초지종을 탁.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해준다가 아니야. 네가 그렇죠? 그런 나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막 이때까지 숨겼던 자기 죄를 뭐요?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우린 자꾸 회개해야 이러고 자꾸 조건적으로 얘기 안 되니까.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것밖에도 안 되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 뭐요? 주셨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와,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하는 회개라 그래. 아하. 하나님은 내 것이 이런 나쁜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구원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런 나도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내 마음속 다 보여줘도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관절염 해가지고 점점 악화시켜서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이 뉴 스타트에, 자기를 어떻게, 뭐 때문에 보낸 줄을 알았어요? 낫게 해주려고. 치유시켜주려고. 크, 그때부터 안젤라는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찬송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현미밥이 맛있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뭐 T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생기가 막 들어와. 성령이 막 들어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다 회복되고 비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관절염을 일으키던 T세포가 정상 T세포로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 관절이 점점 어떻게 될까? 염증으로 상했던 관절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젤라가 그때 미국서 우리가 21일간 했습니다. 21일간 있는 동안에 그 관절염이 달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젤라가 참 요새는 편리하죠. 그때는 이제 그 강의를 비디오로 다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때는 비디오 가게란 거 생각납니까, 여러분? 벌써 한 10년 전에 비디오 가게 하면 비디오 막, 그 VHS. 그러니까 그때 21일간 강의한 거를 사가지고 보따리에 들고 오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전부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오니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이 시어머니는 아주 고약한 간병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간병사가 보니까 이 환자도 아주 고약한 이제 이 시어머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때리는 거야 이 간병사가.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맨날 얻어맞고 살고 있는 거야. 지옥이야. 그 안젤라가 그렇게 잘해주던 때, 내가 왜 그 며느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구르냐 이제 그 생각 좀. 아, 이 간병, 그러니까 아무도 간병사가 때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워낙 나쁜 시어머니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요? 이 나쁜 간병사를 보내서 자기를 맨날 벌 주고 있다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간병사는 내보내고, 제가 지금부터 제가 몸이 다 나았으니까 관절 좀 다 나서 제가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기뻐 안 기뻐? 기뻐요. 너무너무 고맙고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네? 진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며느리는 다시는 뭐예요? 자기 간병 안 해줄 줄 알았거든. 아니 막 며느리야.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 텔레비에 연결해서 강의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현미밥 먹이고 이제 다. 그 시어머니도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도 이제 일어나서 앉게 되고. 차차 신경이, 내 신경이 회복되면서, 그럴 수 있고, 그러면서 말도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친해지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 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온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병 하나 암 덩어리 하나 없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 그러나 참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부 사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 친구의 관계. 다 내가 뉴스타트로 만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렇죠? 내가 그 같은 가정이 지옥스럽던 과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면역 성병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뉴스타트로 분명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복하시고 정말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